운동 경력 1년이고 23살. 지난해 9월까지 파워리프팅식으로 운동을 하셨는데, 이제 보디빌딩을 이제 뭔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바꾸고 있대요, 지금. 그러면 이번에는 신찬용 씨 운동 피드백 해드릴게요. 이분도 스쿼트를 하고 있네. 이 사람도 보면은 키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죠. 이 친구도 신찬용 씨도 보니까 무릎이 먼저 나가요. 그럼 무릎이 먼저 나가다 보면 중심점이 앞에가 있어 무릎으로 많이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힙이 먼저 뒤로 빠지고 그 다음에 수직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릎이 먼저 나가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큰 사람, 아주 키큰 사람 빼고는 무조건 무릎이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스쿼트 할 때. 그러니까 살짝만 힙을 뒤로 빼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힙 중심점이 뒤로 가서 앉아주면은 무릎이 좀덜 밀리는데 지금 신찬용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무릎이 그냥 앞으로 밀려서 앉아버려요. 그러면은 처음에 개입이 되는 게 무릎 쪽이 많이 되니까 이 골반 쪽보다는 무릎 쪽이 많이 부하가 걸리니까 나중에는 무릎이 무리가 갈 수도 있고 허벅지 위쪽 있죠. 대퇴직근 위쪽 그쪽이 많이 발달이 안될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하신 얘기가 그휠쪽그 뒤쪽에다가 뒤쪽에다가 이제 힘을 그래서 저는 운동을 가르칠 때 데드리프트나 바벨로우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면 등 운동 쪽은 무조건 중심을 중간에 하고 앞쪽으로 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동작을 하다 보면 발 전체적으로 중심이 다 가는데 하체 운동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심을 뒤에다 주라고 그래요. 특히 프레스 동작이랑 스쿼트 동작은 그래서 휠 쪽이나 중간에 가 있어야 돼. 그래서 중심이 발끝이나 중간에 가 있으면 무조건 무릎이 많이 개입돼서 나중에는 중량도 많이 못해. 왜냐면 그 역도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면 앉았다 일어날 때다 골반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골반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큰 힘을 낼수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은 중심을 뒤에다 두고 운동하는 게 좋을 것 이분이 하신 얘기가 같아요. 그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셨대요, 예전에. 그래서 그걸 수술을 하고 이제 스쿼트를 할때 무릎을 신경 쓰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선수님도 예전에 허리가 안 좋아서 스쿼트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시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자세를 잘 배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혼자 하는 것보다 자세가 좋은 사람. 그리고 무조건 운동할 때 아프면 안 돼. 자세할 때. 그러니까 그 아픈 거를 안 아픈 쪽으로 고쳐야죠. 이제 지금은 무릎도 많이 나가지만 특히 십자인대가 수술했으면은 무릎 쪽으로 실리면 안 되는데, 제가 무릎으로 실렸어요. 무릎으로 지금 운동을 다 하고 있잖아. 그런 신경 써서 하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무릎이 완전 다 밀려버리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생각하기에는 허리가 아픈 거면 저 같은 경우는 힙을 중심이 뒤에다 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힙을 완전히 뒤로 뺀단 말이야. 그럼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무릎에 많이 안 하고. 처지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허리가 안 아픈 거고 무릎이 더 아플 것 같아. 이번엔 스테판 송이라는 분그 스쿼트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을 뒤에다 두려고 힙을 뒤로 빼는데 중심을 제가 뒤로 돌아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몸 자체가 중심이 뒤로 가야 되는데 중심을 뒤에다 보내라고 하면 힙을 많이 빼버려 뒤로. 이 사람도 힙을 뒤로 빼버리면 어디가 구부러져요? 상체가 구부러진다고. 그러니까 이 상체가 구부러지는 거는 자기는 중심점을 뒤에다 주려고 휠 쪽으로 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뒤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자연스러워 숙여지는 거야, 상체가. 그러니까 힙을 뒤로 너무 과도하게 빼지 말고. 이분도 영상을 더 보셔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중심점을 이제 힐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힙만 뒤로 빼니까 상체가 숙여져서 분명히 이분 같은 경우도 허리가 아플 거예요. 그리고 운동 경력이 얼마 안돼 보여가지고 무릎이 이렇게 미세하게 많이 흔들리네요. 이분 운동 경력은 없어요.
운동 경력이 없고 처음 시작하시는 거고 이분이 어머니가 아프셔서 3년 동안 간병을 하셨는데 아이고. 간병 지금도 하고 있는데 몸이 약해지니까 이제 건강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피드백 요청하셨어요. 아, 이분 같은 경우도 그분은 처음 시작하면 운동을 좀 제대로 폼을 잡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맨몸 스쿼트 먼저 시작하는 거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스쿼트 영상을 한번 더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내준 영상이랑 제가 설명한 영상이랑 한번 비교하면서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좀 짧아요. 최문영 여자분인데 여자분 4주차 최문영이라는 분 피드백 해드릴게요. 근데 4주차라 그러는데 스쿼트를 바로 해버리네. 근데 빈봉으로 하긴 하는데 4주차가 맞긴 맞나 보네. 어휴, 이분은 스쿼트 지금 동작을 하는데 바벨보다는 우선은 맨몸으로 바디웨이트로 그 자세가 좀 이렇게 잡은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주차면 저 스쿼트 동작을 솔직히 하면 안 돼. 우선 자기 몸에 기구 운동하는 거를 우선은 친숙하게 하는 게 제일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 넘어서 중급자로 갔을 때 이제 스쿼트 자세도 배우고 이런 프리웨이트 운동 자세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 맨몸 운동이나 아니면 머신 위주로. 그래서 친숙하게, 그러니까 체육관 내가 분위기가 어떤지 그 파악하는 정도. 그래서 머신 위주로 운동을 어느 정도의 운동량을 머신 위주로 친숙하게 해놓고 몸 상태를 그 다음에 이제 프리웨이트로 가서 벤치프레스도 프리웨이트, 스쿼트 자세도 프리웨이트 이거를 배워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스쿼트 자세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스쿼트가 자세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머신 위주로 운동 우선은 한 2, 3개월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4주차라고 하니까. 오케이. 아이고야, 이번에는 초보자들도 많이 보냈네. 피드백 해드릴게. 어우, 말 그대로 턱걸이 하시네, 턱걸이. 아이고. 턱걸이. 아, 지금, 그, 턱걸이를, 보내주신 데 말 그대로 턱걸이를 하고 계시네. 올라가려고. 예, 올라가려고. 턱 올리고, 더 올리려고 안 올려고 오니까, 이 수축은 안 되고, 그냥 이 턱을 올리려다 보면 여기 앞에 흉추 있는 데가, 흉추랑 견갑골 있는 데가 이제 이게 구부러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턱걸이 하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바가 너무 좁아. 이 그립 이 길이가.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턱걸이를 하고 계셔. 그래서 등이 더 좋아지고 싶으면 턱걸이 하지 마시고 YD 그립으로 잡고 바디빌딩 운동 스타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랩풀다운을 먼저 하시고.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정도면 힘이 있어. 그러니까 횟수를 좀 줄이고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이 없어요. 횟수를. 그러니까 좀 정확한 자세로 등으로 운동을 하시면 좀 좋겠어. 근데 그냥 턱 말 그대로 턱걸이. 김동관 19살. 이분은 경력이 1년 반이고 아, 이분도 이제 와이드로 친업을 하고 있네. 그래도 아까 부분보다는 좀 낫네. 그래도 비교적 견갑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분도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힘이 떨어지니까 턱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힘이 떨어지면 대부분 이 턱을 먼저 올리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구부러져요. 흉추 있는 부분하고 이 승모 쪽 있는 부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힘이 없어도 이렇게 다 꼿꼿이 서 있는 상태에서 견갑을 끝까지 움직이고 견갑을 수축하려고 해야 될 것 같아. 아, 이번에는 이상현이라는 분 할게요. 문에, 그 집에 있는 문에다가
턱걸이를 장치를 해놓고서는 턱걸이를 하네. 이상현이란 분은 기본적으로 근력이 있네요. 힘이 있네. 그런데 이제 그 너무 동작이 빨라요. 천천히 해야 되고 팔로 많이 하는 것 같고 천천히 동작을 템포 있게 좀 천천히 하다 보면 훨씬 좋아질 것 같네.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동작을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 견갑이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 근육은 수위근이랑 부수위근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심장하고 장에 있는 기관만 우리가 명령을 안 내려도 움직이는 근육이고 다른 근육들은 여기 중추신경에서 신호, 커넥션을 보내면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육이. 턱걸이 할 때 여기 견갑 운동입니다라고 지정해 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꾸 신호를 보내서 거기가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야 돼 해서 그 동작을 익숙하게 하게끔 하는 게 본인이 이제 계속 생각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친업이지만 팔로 당기면 팔 운동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팔이 두꺼워지진 않아. 근데 지금 운동 턱걸이는 와이드 친업은 견갑 운동이잖아요. 등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등 운동이 움직이게끔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게 우리가 넷풀다운이나 친업을 할 때 주동근은 책에서 등 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 턱걸이를 할 때 개입이 되는 게 이 손목하고 전완하고 어깨가 먼저 개입이 돼. 그래서 어느 교수는 모르는 교수는 이 팔이 주동근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잘 본인들은 헷갈린대. 근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1차적으로 개입이 되는 것 뿐이지 주동근이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팔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등으로 잡아당기려고 해야지만 바디빌딩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팔 운동이냐 턱걸이 하는데 등 운동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운동을 그런 개념을 갖고 운동을 하는 거지. 내가 턱걸이 할 때 그냥 팔을 써야지. 그럼 팔로 하면은 팔 운동인 거고 등으로 하면 등인 거죠. 사실 팔 운동을 하려면 차라리 풀업을 할 게 아니고 당연하죠. 다른 운동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특히 등 운동할 때 전완이 펌핑되는 이유는 전완이 펌핑돼서 운동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초창기에 그랬으니까. 이 손목을 쓰는 관절이 있고 이 팔꿈치를 쓰는 관절이 있고 분명히 어깨 관절이 나눠져 있잖아요. 등 운동할 때 이 손목 관절을 써버리면 이 전완이 펌핑이 돼요. 왜냐면 이 손목이 움직이다 보면 전완이 움직이는 동작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등 운동할 때 전완으로 많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전완이 펌핑돼서 메인인 등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 운동은 전완이라든지 뭐 어깨가 펌핑이 되고 이러면 이두가 펌핑이 되고 그러면 자기는 잘못하고 있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